저는 코딩약이라는 활동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 코딩약에서는 한 달 동안 같이 스터디를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30일째의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코딩약에 참여하신 분들의 사연을 받아서 읽어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 중에 채택된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감사함의 표시 또 응원의 표시로 선물을 좀 보내드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선물을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주소나 이런 개인정보를 받아야 되는데 뭔가 시스템을 구축할 여력도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공개된 정보를 오픈해서 달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는 저희가 직접 개별적으로 연락하려고 그러면 그건 또 저희처럼 어떤 조직화된 활동이 아닌 경우에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RSA가 갖고 있는 그 특성을 활용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활용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 것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 또는 기술이 현실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 중에 하나로서 여러분들이 구경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가장 많은 추천을 받으신 분이신데요. 자, 여기 보면은 아래쪽에 이렇게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저것이 바로 암호화된 결과입니다. 즉, 저 암호화된 결과는 여기에 우리 댓글을 달아주신 EK님께서 암호화한 자신의 개인정보이고 저 개인정보는 비밀키를 가지고 있는 저만이 볼 수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걸 하는 방법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온라인 서비스가 있으면 직접 만들지 않고 사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RSA를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가 없어가지고 간단하게 서비스를 하나 만들어봤습니다. 자, 화면을 두 개로 쪼갰는데요. 왼쪽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내시려는 분들의 화면, 컴퓨터 화면이라고 치고요. 오른쪽은 보내주신 비밀 정보를 제가 복구하는 컴퓨터의 화면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왼쪽은 보내는 사람, 오른쪽은 받는 사람,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저선 보내는 사람은 자기가 암호화하고 싶은 정보, 그 전에 받는 사람이 먼저 해봅시다. 자, 받는 사람은 일단은 키를 생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든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 주소로 들어오면 이렇게 키가 생성됩니다. 여러분, 이 주소는 언젠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정보를 저는 public key와 private key로, 즉 공개 키와 비공개 키를 만들었고 그 중에서 private key는 누구에게도 노출되면 안 되는 키고 public key는 아무나 가져가서 저에게 정보를 보낼 사람들한테 보내면 되는 키입니다. 자, 이걸 카피해서 저는 여기 있는 우리 코딩야학의 여기에다가 내용을 수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자, 여기에 공개 키 부분을 이렇게 붙여넣기 해서 저장을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제가 지금 추가한 이 내용은 인터넷에 공개된 글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누구나 인터넷을 쓸 수 있으면 들어와서 저기 있는 키를 가져갈 수 있는 공개된 키입니다. 자, 그러면 사연을 보내려고 하는 분이 자, 여기로 들어와서 여기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보고서 이게 공개 키구나 라는 것을 알아냅니다. 그럼 이걸 카피해서 자기 컴퓨터에서 공개 키 부분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리고 암호화의 텍스트에다가 자신의 전화번호 그리고 주소 서울시 서울로 이렇게 땡땡땡땡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서브밋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공개 키를 바탕으로 해서 이 텍스트를 암호화한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0000 0000 0000 서울 이렇게 자 결과를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정보가 나오는데 바로 이 정보가 이 공개 키를 바탕으로 해서 이 정보를 암호화한 정보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그러면 이분은 자, 여기에다가 이제 사연을 적는 거죠. 사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암호화된 정보를 적으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연이 추가가 됐고 여기에 비밀 정보가 들어있지만 그 값은 원래 내용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저는 여기 나중에 이제 선물을 보내드릴 때 여기 있는 2분의 이렇게 암호화된 정보를 복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복호화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암호화 텍스트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랍니다. 그리고 제가 비밀리에 가지고 있었던 비밀키를 private key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결과를 보면 보시는 것처럼 원래 암호화한 사람이 암호화했던 정보를 성공적으로 복호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저는 이렇게 RSA라고 하는 방법을 저의 현실에 사용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암호화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자신의 생활, 자신의 삶과 이 암호화라고 하는 이 어떤 이론 또는 논리 또는 어떤 메커니즘이 서로 연관된 관계에 있는가, 등가 관계에 있는가를 찾아내서 그것을 활용하는 그러한 경험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기까지.